올려야 됩니다. 됐어. 자, 보면, 자, 이게 실제적으로 실수구 장비는 이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몇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꼬여있는 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밑에서 또 다른 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맥 하나에 포트가 여러 개 있는데, CC는 3이죠. 근데 우리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한 개를 달았어요. 근데 얘는 만약에 그 DD라고 하면은 포트 번호 몇 번이네요? 2번이죠. 이렇게 되나 안 되나요? 됩니다. 포트는 한정적이에요. 많아봤자 24개, 48개밖에 안 되죠. 하지만 맥오델스는 이게 보통 만 개, 몇만 개를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데스티네이션 맥을 보고 홀로 보내줘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 개라 그러면 이 비리를 가지고 이걸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이너리 시퀀셜 서치를 할 건지 바이너리 서치를 할 건지 다 찢어서 볼까 하는데 그 실수코 장비에서는 해시 밸류를 이용해서 서칭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밀어야 돼요. 스위치가 무리무리하게 패킷 한 개 들어왔는데 아이고 나는 좀 무리무리해 좀 쉬고 싶어 그래가지고 코드에다가 슬릭 1 넣어봐라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이거 정말로 이거, 예, 말이 안 되면 패킷 한 개 보내는데 1ms 쉰다고 보세요. 그죠? 라우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라우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실수코 장비에서는 해시를 사용한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 개입니다. 만 개인데 이 정보가요. 이 정보가 만약에 쓰잘데기 없는 정보는 어떻게 돼요? 쓰잘데기 없는 정보. 예. 자, 여기에서 어택커가 있습니다. 어택커가 있어가지고 얘가 패킷을 이렇게 날리는데 소스맵을 랜덤으로 돌립니다. 데스티네이션 놈도 뭐 한 번은 쓰지 못하고 랜덤으로 해서 1초에 만 개를 쏴요. 여기에서 1초에 만 개를 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만 개가 있으면 쓰레기 같이에요. 그죠? 쓰레기 소스 맵어드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예. 여기에 이거 전부 3번이죠? 예. 자, 이렇게 쌓였습니다. 근데 만 개보다 더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스위치마다 정책에 따라 틀린데 옛날 정보는 보통 지워요. 스위치에서 뭘 지우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웁니다. 이게 다 쓰레기 없이에요. 그죠? 근데 전부 다 3번으로 채워집니다.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패킷을 보냈어요. 뭐죠? BB? 예. BB 찾아봅시다. 있습니까? 없죠? 스위치 뭐 해야 되죠? 브로드캐스팅 해줘야 됩니다. 이때 패킷이 오죠. 이때 스니핑하면 패킷이 잡힙니다. 이 기법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얘를 마팽이 가게 하는 거죠. 맥 플러딩. 네, 이거를 맥 플러딩. 또 똑같은 말로 스위치 재미.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아, 야, ARP에서 부핑 굉장히 복잡합니다. 스위치 재밍을 하면은 패킷을 잡을 수 있구나. 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 태어나서 딱 두 번 돌려봤습니다. 어디서 돌려봤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 회사에서 장비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내부 그냥 마음대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패킷을 싸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거? 자, 만 개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패킷 딱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위치에 비비가 들어가죠? 그죠?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 개 쏴야 돼요. 그죠? 또 패킷 오면 또 생기면 또 만 개 보내야 돼요. 스위치 재밍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쓰잘데기 없는 패킷을 엄청 보내야 됩니다. 이 패킷 하나를 보기 위해서 맥업에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호스트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거 이제 한 개, 패킷 한 개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기분 안 좋죠. L2 스위치도 그래요. 야, 니 시작 왜 계속 보냈냐? 이 때문에 쓰레기 없는 값이 계속만 쌓인단 말이야. L2도 안 좋아요. 실제적으로 스위치 재밍 어택을 하면요. 스위치 재밍의 어택이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스위치의 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오버플로우를 시켜서 브로드캐스팅, 더미 호처를 만드는 게 스위치 쪽의 원래 목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L2 스위치가 그냥 마시다 버립니다. 네트워크가 어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껐다 켜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필드에서 테스트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스위치 젤이 뭐라고요? 스위치 허브로 하여금 더미 허브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법인데 실질적으로 돌리면은 네트워크가 막판이 나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수업 시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위치 젤링은 들어보셨죠? 맥플러딩은? 그 수업 시간에 안 가요? 이 맥플러딩 얘기가 아닌가요? 그죠? 예. 자, 힌테이블. 예. 스위치 환경에서 상대방 패킷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스위치 젤링의 단점은, 예. 예. 아, 이거.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예. 오버플로이트까지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된다. 어테크 입장에서요. 예. 실제로 돌려보면은, 예, 버벅된다. 예. 자,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지금까지는 L2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이구,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자, L2는 뭐죠? 아까 L2는요, IP 헤더, 그 다음 IPX, 뭐 애플 토크, 이거 전혀 한 개도 모릅니다. 오로지 14바이트밖에 못 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4바이트가 아니에요. 16바이트인데. 자, 앞에 메모데스만 밖에 볼 수 없다고 가정 봅시다. 시간상은 어차피 새벽까지 써도 되는데. 예. 자, 이제는 3단계로 올라옵니다. 뭐죠? 호스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ARP-A를 때렸을 때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L2입니다. 그죠? 지금 설명드린 건 L2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L3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L3 프로토콜, ARP 프로토콜을, 그,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직배우는 그, 현지 봉투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그럴 때, 자기 주소 적고, 봉투에다가 상대방 주소를 적죠. 그죠? 자, 이걸 딱, 주소를 적었습니다.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쓴 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내가 쓴 봉투를 우체국에 가져가야지. 우체통에 넣을 때까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죠?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는 자기가 물어보고 그 정보를 습득해가서 자기가 직접 그 우체통까지 가서 편지를 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ARP 프로토콜입니다. ARP 리퀘스트, 뭐죠? 자기 로컬상에 특정 IP를 갖고 있는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를 물어보는 거죠. 반대로 ARP 리플라이는 내가 바로 그 IP를 갖고 있는 놈이요. 나의 맥은 무엇입니다. 하면서 그쪽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바로 ARP입니다.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각각 호스트들은, 뭐죠? IP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키입니다. 요게 키로 해서 파인드를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요 IP 한 개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 한 개입니다. 그죠? IP 대 맥 매칭을 1대 매칭입니다. 아까 L2는 어떻게 됐죠? L2는 맥하고 포트가 N 대 1이에요. 그죠? 포트는 24개밖에 없지만 맥 어드레스는 만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다 유일한 값이에요.